입냄새와 속이 부글거리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에 잠들까 봐 그렇습니다. 섹스를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전에 크림 파스타와 고칼로리 디저트를 잔뜩 먹지는 않죠. 탄수화물, 지방,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뇌의 활동을 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갑니다. 이 신호가 가면 뇌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집중하기 위해 몸 전체의 활동을 줄이라고 명령하죠. 더 많이 먹을수록 소화 과정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뇌 안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늘어나 졸리게 돼 만족스러운 관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과음하지 마라. 섹스를 끝까지 기억하고 싶고 최상의 상태로 섹스에 임하고 싶은 분들이 많죠. 가벼운 음주가 분위기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과음하면 감각이 무뎌져서 흥분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어려워집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면 발기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셋째, 외모는 걱정하지 마라. 뱃살이나 허벅지살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면 섹스를 할 가능성,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서 당신의 성생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너무 걱정하면 당신의 마음은 만족을 느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걱정은 그만하고 즐겨야 하겠습니다. 넷째, 윤활제를 잊지 마라. 폐경기가 지난 뒤에 질 건조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섹스를 하기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면 질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크림, 알약 등 에스트로겐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지만 관계전 윤활제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글레시아는 수성과 실리콘성 젤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실리콘성은 더 오래가는 반면 수성은 자극이 덜하다고 합니다. 다섯째, 관계 전후에 소변을 보라. 이글레시아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나이든 사람은 섹스 전에 화장실을 가면 불편하거나 망신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섹스 후에 소변을 보는 것은 요로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섹스를 하면 요도에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후에 소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글레시아는 폐경기를 지난 여성들의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폐경기가 지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 질의 pH가 올라가고 박테리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